자, 우리 한보사님들 안녕하십니까? 또또 일로 와봐. 와, 우리 또또가 아주 자동적으로 봐가지고, 응? 딱 아는구나, 카메라 켜니까. 응? 알기야, 가끔. 자, 열심히 오늘도 뭐 맨날 열심히라 그러긴 하죠. 오늘도 부지런히 돈 벌다가 오늘은 비도 찔끔찔끔하고 마침 요 근처로 오시는 손님이 계셨는데, 오늘 그 또또네 집에서 된장국에다가 밥한 그릇 먹고, 또 이렇게 저, 저녁 일을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, 밥줄 거요, 말 거요 했더니 뭘 해주고 왔어요. 또또씨, 아이고, 왜 그래? 왜 불만이야? 응? 어휴, 참. 얘도 견생에 불만이 많은 모양이네. 왜 소리 지르고 난리야? 아이고, 이뻐라. 또또왜 소리 지르고 난리야? 응? 안녕하세요. 가자. 자, 태백도 비가 이렇게 오전부터 계속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데, 그래서 그런지 뭐 명절 분위기도 안 나고 좀 그렇습니다, 사실. 아, 장마도 끝났는데, 아파트 위에도 빗물이 뚝뚝 떨어지네. 와, 맛있겠다, 또또야. 응? 아이, 테스트. 아이고, 맛있겠다. 된장찌개 했어요. 일단 바로 드셔. 이거는 선물이었어. 이거 드셔봐. 덜어줘야 되나? 맛있겠다. 좀 맛있게 끓이는 건데 호박이파리도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닌가? 맞아. 호박. 아이, 뜨거워. 좀 줄여. 줄여. 꺼도 되겠다. 너는 밥을 먹었잖아. 아, 조금 어때요? 맛있네, 맛있대. 아, 참, 고추부가 드셔? 그 내가 계속 그걸로 먹고 있다니까. 그거 하고 오이부가. 그두 가지 줬잖아. 오이부가. 그거만 해도 밥 먹겠더라고. 이번에 굴뚝집 어르신이 좀안 줬어? 오이부가? 오이부가 거기도 맛있는데. 아, 이미 다 멧돼지게 따먹고 뭐 없어. 됐어? 자기 얼굴 나올까봐 앵간히 자요. 하여튼, 아유. 앵간히 그래도 이쁘지도 않아. 이쁘지 않으니까 얼굴에 안 내밀지. 이쁘면 자신있게 내밀지. 저기, 터놓은 거좀 주세요. 나는 된장찌개에다 비벼먹는 거야.
비가 많이 와. 아까 많이 왔죠? 많이 왔어. 응. 와야 돼. 굴피집에 요전에 갈 때 물이 햄에 반밖에 없었는데 응. 넘치더라고. 비가 많이. 이번에 가가지고 뱀 네 마리 봤어, 네 마리. 아, 그 얘기하지 마. 징그럽더라. 아. 아유. 할아버지 안 물리시는 게 다행이야. 그러니까. 할아버지야 뭐 턱도 많이 봐서 뭐 발로 턱도 건드릴 걸. 그리고 해치질 않잖아. 뱀을 웃을 때 봐. 할아버지 뱀 잡으면 그 옆에 멀리 갖다 꺼진대. 그래야지 뭐. 내가 보는 건 다 7.4더라. 맞나? 7.4? 내가 여기 턱이 빼죽하면 7.4라며. 내 할아버지 뱀치기 부과이니까. 에이. 어떻게 죽여? 아, 멀리 갔다 버려. 살아있는 생명인데. 이거 더우나 보다. 계속 오나. 아유, 대작찌개 아주. 김 싸주셔봐. 이거 홍삼김이야? 이거 홍삼김이래. 홍삼가루를 넣나? 인삼 그 저 잔뿌리 이런 가루가 있는 게지. 뭐? 홍삼 그 뭐야 홍삼 뭐야? 뭐 홍삼가루 이건 또 뭐야? 아보카도, 보리김, 새싹 보리김. 어쨌든 고급스러워 보이네.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야 이렇게. 이렇게 왔더라고. 이건 돌청기. 역시 된장국이 최고야. 이거 가서 한번 사봐야 된대. 설렁산에 가서 고추. 이제 고추 따가지고 부각 만들 처리야. 가을이 그 집은 농사가 끝났나? 그러니까 아직도 바쁠 거야 아마. 바쁘지. 이번엔 돈 좀 만져야 되는데, 그치? 그니까 외국 사람도 많이 샀던데. 외국 사람들 그러면 사는 게 아니라 대적을 받는 거야. 그래갖고 아예 농막도 전화나봐. 농막에서 다 먹고 자고 한대. 그건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 돼. 그러니까 물이나 따주고 이들 알아서 다 한대. 요리도 해먹는 데 다 그냥 세 마리나 네 마리 사다 주면은 자기네들이 요리 다 해먹는데. 베트남 사람들 약고 일 잘한대. 외국인들 중에 낫대 그죠? 왜냐면 거기가 사 그죠? 거기 더운 나라라. 왜 그래? 매워서 그렇구나. 하루 걸리지. 아이고. 땀 나는 거다. 목에 콧구멍에 딱 걸렸어. 아, 된장국이 맛있어서 막 퍼먹었더니. 야. 가짜 된장보다 진짜 된장 먹으니까. 가짜 된장은 또 어딨어? 아니 내가 어설프게 끓인 걸 얘기하는 것도. 된장을 하나만 넣으면 안 돼요. 그렇지. 섞어서 넣어야 돼요. 산된장하고. 아니 그래야 이런 맛이 나지. 먹고 바로 나가서 좀 부지런히 해야지. 저녁에 요 시간에 좀 바짝 조져야 돼. 아우 말고 그거 있잖아. 입살이 넓은 거 보고 뭐라 그러더라 그거? 아우기 아니라 또 있잖아. 국 끓이면 맛있는데. 제리살 사라고. 뭐지? 근데. 근데 있으면 좀 사와봐. 전장국 끓여줄 테니까. 내년에는
상추 근데 열무 요 정도 심어야겠어. 그 유튜브용도 되잖아. 뒷뒤에 열무도 끓여오면 그리고 바로 떼가지고 겉절여 먹어도 맛있지. 이거 바로 다야. 뭐 비싼 김이라도 맛이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. 박수로 하더라고. 근데 호박잎은 어디서 나서 이거? 응? 호박잎파리. 호박산에서 잎파리 좀 얻었지요. 원래 그것도 같이 끓이면 맛있거든. 역시 독재기는 다른 건 좀 필요 없어. 된장도 하나면 땡이야. 진짜. 이건 사실 필요 없어요. 느낌 맛있는데. 내가 건대국을 하나 끓여갖고 한 소시 줄 테니까 그거 보이면 좀 사와. 새우가 들어갔나 멸치가 들어갔나? 새우가루? 뭐가 씹히네. 원래 된장국에요 새우가루, 멸치가루 들어가면 맛있어요. 그러니까 깊은 맛이 나는 거야 된장국에. 자, 우리 시청자들 추석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해병은 이제 곧 찬바람이 내려올 그런 시기인데 요새 아주 덥다고 난리예요. 처음 봤다 뭐 이런 날씨는 처음이다 이러면서. 처음이야 처음이야 진짜 태백에. 나는 원래 선풍기도 하나 안 켜고 지냈는데. 아니 진짜 올 때 올해가 태백도 열대야가 있는 거야. 이렇게 더위가 오래갈 수가 없어. 대신에 농사가 잘 돼서 전반적으로 과일이 잘 됐겠지. 잘 익었어. 그러니까 과일류 고추도 그렇고 고추, 사과 뭐 이런 종류들은 잘 됐더라고. 맞아. 근데 이게요 너무 뜨거우면 녹아버린대요. 참 과일이고 고추고요 너무 뜨거우면 또. 감사합니다.